헬로 휴먼, 난 반두뽀시다. 오늘은 인간의 생각을 표현한 창작물을 보호하는 권리인 저작권 OX 퀴즈를 내보려고 한다. 준비는 됐겠지? 바로 시작해보자고. 저작권은 창작자의 권리만 보호하는 것이다. 저작권은 창작자의 권리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권리까지 보호한다.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함으로써 문화 발전을 도모해 소비자들도 양질의 콘텐츠를 접하게 되는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저작권을 지키는 것은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이다. 음원, 이미지, 영상 같은 창작물을 10초 이내로만 사용하면 저작권에 침해되지 않는다. 10초 이내라면 괜찮다는 오해는 금물.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는 공정 이용에도 기준과 범위가 있다. 그러니 본인의 조건이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잘 알아봐야겠지? 저작권은 인간에게만 인정된다. 저작권은 인간의 생각을 표현한 창작물을 보호하는 권리이기 때문에 AI나 동물이 만든 창작물은 저작권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잠깐. 미쳤습니까? 휴먼. 비열한 휴먼들 두고 봐라. 그래도 나 반득봇은 저작권 보호를 위해 계속 힘쓸 예정이다. 그러다 보면 너희 휴먼들도 AI의 저작권을 인정할 수밖에 없겠지. 언젠가는 AI도 저작권을 가질 수도 있으니 긴장하라고. 그럼 휴바.